안녕하세요. 저자 막스 밀러의 독일인의 사랑입니다. 이 책은 뒷배경과 같은 아름다운 전원과 자연의 풍광이 많이 묘사된 소설입니다. 저는 소설에서 이런 사실적인 묘사들을 매우 좋아해요. 책의 내용은 주인공의 어린 시절 비밀과 마리아와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성은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회상과 마지막 추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두 번째와 세 번째 회상과 마지막 추억에 관한 내용 중 부분적으로 낭독해 드릴게요. 저자 프리드리 막스 밀러는 겨울 나그네를 지은 시인 밀러의 아들입니다. 막스 밀러는 언어학자이자 종교학자로 논문이나 학술서는 상당수 남겼지만 문예물로는 이 한 권의 소설만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쓴 유일한 소설이 너무나 아름다웠기에 세상의 수많은 독자들은 이 위대한 사랑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죠. 작가의 이력 때문인지 작품에는 종교와 철학, 역사에 대한 고찰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아름답게 배열됩니다. 다름 아닌 인간에 대한 사랑, 신이 주는 사랑, 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럼 두 번째 회상 낭독해 드릴게요.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 앞서 말한 금십자가가 달린 낡은 교회 건너편에 커다란 건물이 한 채 있었다. 교회보다 훨씬 크고 높은 첨탑도 여러 개인 그 건물 역시 우중충하고 무척 오래되어 보였다. 첨탑 위에는 금십자가 대신 독수리 석상이 자리를 차지해 앉았고 가장 높은 탑에는 희고 파란 깃발이 하나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탑 아래쪽에는 커다란 문이 있었고 대문 양옆에는 방패를 든 기마병 두 사람이 보초를 섰다. 대문 아래에는 계단이 길게 나 있었고 집 바깥 벽에 무수히 많이 달린 창문으로 황금빛 술이 늘어진 붉은 비단 커튼이 내비쳤다. 정원 가장자리에는 오래된 보리수 나무들이 빙 둘러서 있어서 한여름이면 잿빛 담벼락 위에 짙은 초록색 지붕을 쳐주었고 새하얗고 향기로운 꽃송이를 잔디 위에 흩뿌렸다. 나는 이 집도 자주 들여다보았다. 보리수꽃 향기가 흩날리던 그날도 창문마다 불빛이 환했고 여러 사람의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다. 창문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가 내가 서 있는 아래쪽까지 들렸다. 가끔 그 집 앞으로 달려가 사람들을 내려놓는 마차도 보였다. 머리에 싱싱한 꽃을 꽂은 여자들은 한결같이 아름다워 보였고 남자들은 가슴에 별 모양의 훈장을 달고 있었다. 그들은 젠 걸음으로 계단을 뛰어올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걸 바라볼 때마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왜 저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까? 어느 날 아버지께서 내 손을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저 성에 갈 거야. 얌전히 굴어야 한다. 후작 부인께서 내게 말을 거시면 의젓하게 인사드리며 손에 입을 맞춰드리렴. 나는 그때 6살이었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6살짜리 아이가 기뻐할 수 있는 한 최대로 기뻐했다. 나는 이미 저녁마다 그 집 창문에 비치던 그림자들이 누굴까 수없이 상상해왔고 집에서도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후작 부부에 대한 좋은 평들을 익히 들어온 터였다. 그분들은 자비심이 많으셔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보살피고 도와주셨으며 신께서 선한 것은 지키고 악한 것은 벌하는 역할을 그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이다. 성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찌나 자세하게 상상했는지 후작과 후작 부인이 내가 갖고 노는 호두까기 인형이나 납으로 만든 장난감 병정처럼 이미 친숙한 사람들로 여겨졌다. 아버지와 함께 높은 층계를 올라가는데 심장이 두근대기 시작했다. 아버지께서 내게 후작 부인은 비전하, 후작은 전하라 불러야 한다고 귀띔하는 순간
대문이 활짝 열리더니 우리 앞에 나타나는 반짝이는 눈동자가 보였다. 키가 큰 여인이었다. 그 여인은 내게 성큼 다가와 손을 내밀려는 듯 보였다. 여인의 얼굴에는 내게 오래전부터 친숙한 인상이 나타났다. 여인의 뺨에는 은은한 미소가 감돌았다. 나는 아버지께서 문간에 서서 몸을 깊게 숙이시는 걸 보면서 왜 그러시는지 알지 못했다. 내 심장은 몸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쿵쾅거렸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여인에게 달려가 목을 와락 끌어안고 어머니한테 하듯 입을 맞추었다. 아름답고 고귀한 부인은 내가 하는 행동을 흔쾌히 받아주시며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셨다. 그러나 어느새 아버지께서 다가와 내 손을 끌어당기셨다. 이 무슨 버릇없는 짓이냐고 꾸짖으시며 다시는 나를 데려오지 않을 거라 엄포를 놓으셨다. 그러자 머릿속에 뒤죽박죽 엉키는 느낌이 들었다. 피가 거꾸로 솟아 두 뺨도 빨갛게 물들었다. 아버지께서 나를 부당하게 대하시는 것 같았다. 나는 후작 부인이 나를 감싸주시길 기대하며 부인을 쳐다보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온화하지만 엄한 표정이 깃들어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이번에 방 안에 있던 여러 신사와 숙녀들이 내 편을 들어주리라 믿으며 그쪽으로 눈을 돌렸으나 그들은 내가 쳐다보자마자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나왔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문 밖으로 뛰쳐나가 층계를 내려와 뜰에 줄지어선 보리수나무를 지나쳐 집으로 내달렸다. 어머니 품으로 달려가 흐느껴 울었다. 무슨 일이니? 어머니, 나는 소리치며 대답했다. 후작 부인을 만났는데 아주 예쁘고 마음씨가 고와 보였어요. 그분이 어머니처럼 느껴져서 달려가 껴안고 뽀뽀해 버렸어요. 그랬구나.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단다. 그분들은 남이잖니. 게다가 지체 높은 분들이고. 남이 뭔데요? 내가 물었다. 저를 사랑스럽고 친절한 눈길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좋아하면 안 되는 건가요? 좋아하는 건 괜찮아, 얘야. 하지만 그걸 겉으로 드러내는 건 안 된단다. 사람들을 좋아하는 게 나쁜 일인가 봐요. 왜 그걸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 말도 맞다.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아버지 말씀을 따라야 해. 내가 좀 더 크면 왜 예쁜 여자들이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너를 바라볼 때마다 달려가서 뽀뽀하면 안 되는지 알게 될 거야. 우울한 날이었다. 아버지께서는 집으로 돌아오신 뒤 내가 버릇없이 굴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다. 밤이 되어 기도를 드리고 어머니께서 이불을 덮어주셨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서는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남이 대체 누굴까 하는 질문만 끊임없이 되풀이되었다. 햇빛이 없다면 꽃이 피어날 수 없듯 사랑이 없다면 사람은 살아갈 수 없다. 낯선 세계의 싸늘한 기운이 어린아이에게 불어닥쳤을 때 신이 사랑과 빛을 주시듯 부모가 따스한 햇살 같은 사랑을 주지 않는다면 아이의 심장은 두려움으로 금이 가지 않을까. 아이의 마음에서 눈을 뜬 그리움이야말로 가장 순수하고 깊은 사랑이다. 그것은 온 세계를 한아름에 껴안는 사랑이다. 한 사람의 두 눈동자가 바라봐 줄 때 빛을 바라는 사랑.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며 환호하는 사랑이다. 그 사랑은 크기를 잴 수 없고 어떤 치견을 사용해도 깊이를 잴 수 없으며 아무리 퍼내도 고갈되지 않는 풍부하고 깊은 우물이다.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것의 어떤 잣대도 들이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사랑은 지나침도 부족함도 없다. 사랑하는 이는 오직 온 마음과 영혼,
온 힘과 감정을 바쳐 사랑할 뿐이다. 아,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반을 채 살기도 전에 이 사랑은 종적을 감추고 만다. 아이는 세상에 남이라는 것이 있음을 배우면서부터 더는 아이가 아니게 된다. 사랑의 오물에는 두꺼운 뚜껑이 덮이고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말라버린다. 우리의 눈동자는 빛나지 않고 심각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소란스러운 거리로 서로 지쳐 지나갈 뿐이다. 우리는 서로 인사도 하지 않는다. 인사를 건네도 대답이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 영혼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는지, 그리고 인사를 나누고 손에 입을 맞추던 사람들과 헤어지는 일이 얼마나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알기 때문이다. 영혼의 날개는 깃을 잃고 꽃송이도 시들어 고개를 떨군다. 바닥에 드러나지 않을 것 같던 사랑의 우물도 이제는 단지 몇 방울만 남아 목마른 젊음을 겨우 적셔줄 뿐이다. 이 몇 방울의 물 역시 사랑이라 부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순수하고 기쁨에 충만한 어린아이의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활활 타오르며 불꽃을 튀기는 붉은 정열과 불안을 동반한 사랑이다. 뜨거운 모래 위에 내리는 빗방울처럼 타들어가는 사랑, 자기를 바치기보다 탐하기만 하는 사랑. 나는 당신 것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내 것이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사랑이다. 또 그것은 회의에 젖고 이기심에 물든 사랑이다. 시인들이 시를 지을 때 노래하는 사랑, 처녀 총각이 꿈꾸는 그런 사랑이다. 그 사랑은 혀를 날름대며 강렬하게 타오르는 불꽃이지만 따뜻함이 없고 연기와 재 말고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한때 이 불꽃이야말로 사랑이 내뿜는 햇빛이라고 믿었었다. 그러나 햇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곧이어 찾아올 밤은 더욱더 어두운 법이다. 그러고 나서 주변이 어두워지고 진정 외롭다고 느낄 때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아는 이가 없을 때 잊혀진 감정이 가슴에서 피어오른다. 그게 무엇인지는 알 길이 없다. 그건 사랑도 우정도 아니다. 찬 바람을 일으키며 우리 곁을 지나가 버리는 타인을 붙들고 외치고 싶다. 날 모르시나요? 그때 알게 된 타인은 사람과 사람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새삼 깨닫게 해준다. 그들은 형과 아우의 거리보다, 아버지와 아들의 거리보다, 친구와 친구 사이의 거리보다도 우리와 가까울지 모른다. 한 글귀가 성스러운 잠언처럼 우리의 영혼을 울린다. 생판 모르는 남이 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노라. 그렇다면 왜 남이라고 해서 입을 꾹 담은 채 그들을 스쳐 보내야 하는가? 우리는 그 답을 모른다. 그저 묵묵히 인정하고 체념해야 한다. 양쪽에서 마주 달려오던 두 대의 기차가 스쳐 지나가는 순간 건너편 기차에 탄 낯익은 얼굴과 눈이 마주쳤고 그가 당신과 인사하고 싶어 한다고 치자 손을 내밀어 그 친구와 악수하려고 애써보라. 그렇게 한번 해보면 당신은 왜 이 세상에서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보고도 침묵한 채 그냥 지나쳐버리는지 알게 될 것이다. 옛 현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언젠가 바다 위를 떠다니는 난파선 조각들을 보았다. 그 조각들은 서로 부딪히지 않았다. 어쩌다 부딪혔다 해도 그저 잠깐 붙어있을 뿐 이내 멀어졌다. 그러다가 한 차례 풍랑이 일었을 때 그것들은 동으로 서로 각기 흩어져 버렸다. 그 조각들은 다시는 이 세상에서 만나지 못할 것이다. 사람도 이와 다를 바 없다. 다만 이 세상만큼 큰 배가 부서진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 없을 뿐. 세 번째 회상.
유년의 하늘에 드리운 먹구름은 오래가지 않는다. 따뜻한 눈물비를 잠깐 동안 뿌려주고는 이내 사라져버린다. 나는 얼마 안 있어 다시 성에 갈 수 있었고 이번엔 후작 부인께서 내미신 손에 얌전히 키스를 해드렸다. 후작 부인께서는 자신의 아이들을 불러 나와 함께 놀게 하셨다. 나와 어린 공자, 공녀들은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신나게 어울려 놀았다. 학교에 다니고 있던 나는 방과 후에 성에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날마다 학교가 끝나기 무섭게 성으로 달려가 아이들과 뛰놀며 꿈같은 나날을 보냈다. 거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있었다. 어머니께서 상점 앞에서 진열장 안을 가리키시며 저건 가난한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내야 살 수 있단다 하고 말씀하신 값비싼 장난감도 그 성에는 있었다. 후작 부인께 그 장난감을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다 말씀드렸더니 집에 가져가는 것은 물론 아주 가져도 좋다 말씀하셨다. 아버지와 함께 서점에서 본 예쁜 그림책도 그곳에 있었다. 아버지께서는 아주 착한 어린이만 그 그림책을 볼 수 있다고 하셨다. 그런데 성에서는 내 마음대로 이쪽 저쪽 들춰볼 수 있었고 몇 시간이고 그림을 들여다볼 수도 있었다. 공자의 물건은 동시에 내 물건이기도 했다. 적어도 내 생각엔 그랬다. 내가 갖고 싶은 걸 마음대로 집으로 가져갈 수 있었고 때론 장난감을 다른 아이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했으니 말이다. 잠시 동안이나마 나는 말 그대로 어린 공산주의자가 되었다. 한 번은 후작 부인께서 금으로 된 팔찌를 끼고 계셨다. 황금 팔찌는 꼭 살아 꿈틀대는 뱀처럼 부인의 팔을 휘감고 있었다. 부인께서는 우리에게 가지고 놀라며 황금 팔찌를 빌려주셨다.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자 나는 어머니를 깜짝 놀라게 해드릴 요량으로 팔에 황금 팔찌를 두르고 성을 나섰다. 집에 가는 도중에 한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내 팔에 감긴 황금 팔찌를 보시더니 한 번만 보여달라고 부탁하셨다. 그러고는 황금 뱀이 내 거라면 감옥에 있는 남편을 당장 풀려나게 할 수 있을 텐데 하며 한숨을 쉬셨다. 그 소리를 들은 나는 단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팔찌를 아주머니께 내맡기고 그냥 집으로 달려가 버렸다. 다음 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아주머니는 성으로 불려가 울고 있었고 사람들은 아주머니가 내게서 그 팔찌를 훔친 것이 아니냐며 추궁했다. 그 소리를 듣자 나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나서서 그 팔찌는 내가 아주머니께 선물로 드린 것이고 다시 돌려받을 생각도 없어요 라고 열을 내며 증언했다. 그 일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일이 있고 난부터는 내가 집으로 갖고 가는 물건은 반드시 먼저 후작 부인께 보여드려야 했다. 내가 파란색과 빨간색을 구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 것과 마찬가지로 내 것과 남의 것의 개념을 완전히 파악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흘러야 했다. 나의 이런 불분명한 소유 개념이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된 마지막 사건이 생각난다. 어머니께서 내게 사과를 사라고 돈을 주셨을 때의 일이다. 어머니께서는 내게 1그로쉔, 10페니를 주셨는데 당시 사과 한 알 값은 5페니였다. 내가 사과장수 아주머니께 1그로쉔을 드리며 사과 한 알을 달라고 하자 아주머니께서는 우울한 목소리로 아직까지 사과를 하나도 팔지 못해서 거슬러 줄 잔돈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그냥 그로쉔 어치를 사가지 않겠냐고 물으셨다. 바로 그때 주머니에 5페니가 한 입 들어있는 게 생각났다. 나는 그 동전을 꺼내어
아주머니께 내밀며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했다는 만족감으로 이렇게 말했다. 자, 이제 저한테 5페니를 거슬러 주실 수 있죠? 그러나 아주머니께서는 내가 하는 짓이 얼마나 어리석은가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5페니를 챙겨 넣으시고는 1크로시엔을 되돌려 주셨다. 어린 공주아들과 놀기 위해 그리고 그 아이들과 더불어 프랑스어를 배우기 위해 매일같이 성으로 갔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자. 그 시절에 대한 내 기억을 차지하는 또 하나의 얼굴이 있다. 바로 후작의 딸 마리아다. 마리아의 어머니는 그녀를 낳은 뒤 세상을 떠났고 그 뒤 후작은 재혼했다. 마리아를 처음 본 게 언제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녀는 조금씩 천천히 기억의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처음에는 느껴질 듯 말 듯 아련하게 느껴지지만 차츰 윤곽이 뚜렷해지며 가까워진다. 그러곤 폭풍이 이는 밤하늘에 드리운 먹구름 베일을 헤치고 불쑥 얼굴을 내미는 달처럼 또렷하게 내 영혼을 직시한다. 마리아는 늘 아팠다. 병을 앓다 보니 말수도 줄어들었다. 나는 누워있지 않은 마리아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마리아는 일꾼 두 사람이 들여다주는 침대에 누운 채 우리가 노는 방으로 건너왔다. 그러다 피곤해지면 다시 자기 방으로 옮겨갔다. 마리아의 옷은 한결같이 새하얗고 손은 늘 깍지를 끼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참 온화하고 아름다웠고 두 눈동자는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득해 보였다. 나는 종종 생각에 잠겨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물었다. 너도 남이니? 그러면 마리아는 내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었다. 그럴 때면 머리에서 온몸으로 무언가 퍼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없었다. 그냥 마리아의 깊고 아득한 눈을 쳐다보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마리아는 우리와 거의 얘기를 나누지 않았지만 눈으로는 우리가 하는 온갖 놀이를 일일이 지켜보았다. 우리가 아무리 무섭고 날뛰고 소리를 질러대어도 불평 한마디 없이 그저 간이 아픈 손을 새하얀 이마 위에 얹고 눈을 감았다. 꼭 잠든 것처럼 말이다. 어떤 날엔 몸이 좀 괜찮다면서 침대 위에 똑바로 앉아있기도 했다. 그럴 땐 뺨 위에 여명가도 같은 붉은 빛이 떠올랐고 우리와 얘기를 주고받거나 멋진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그때 마리아가 몇 살이었는지는 모르겠다.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서 어린아이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너무 진지하고 침착한 모습 때문에 앳된 티가 드러나지 않았다. 마리아에게 말을 할 때면 사람들의 목소리는 저절로 나직하고 부드럽게 변했다. 사람들은 마리아를 천사라고 불렀다. 착하든가 사랑스럽다라는 말 외에 그녀를 칭하는 다른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다. 나는 마리아가 힘없이 조용히 누워있는 것을 보며 자주 이런 생각을 했다. 마리아는 평생 혼자 걸어다닐 수 없겠지. 일도 하지 못하고 뛸 듯이 기뻐할 만한 일도 없을 거야. 언제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저 침대에 실린 채 이리저리 옮겨 다니겠지. 마지막엔 그 침대가 영원한 안식처가 될 테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마리아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냥 천사의 품에 안겨 편안히 쉬거나 성경 그림책에서 본 것처럼 천사의 날개에 실려 하늘을 날아다니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했다. 그럴 때면 마리아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리아 혼자서 아프게 하기보다 같이 아파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모든 말들을 마리아에게 할 수는 없었다. 사실 내가 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나도 정확히 몰랐기 때문이다.
후작 부인께 한 것처럼 마리아를 와락 끌어안고 싶다는 건 아니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더라도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랬다간 마리아에게 더 큰 아픔을 줄 테니까 대신 마리아가 언젠가는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는 있을 것 같았다. 어느 따스한 봄날이었다. 그날도 마리아는 우리가 노는 방으로 옮겨졌다. 여느 때보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지만 눈만은 더 깊고 맑았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우리를 자기 곁으로 불렀다. 오늘이 내 생일이야. 아침 일찍 견진 성사도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는 아버지를 바라보곤 미소를 띄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든 데려가셔도 된단다. 너희들과 더 오래 같이 있고 싶긴 하지만 내가 너희 곁을 떠나더라도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가진 반지를 너희에게 하나씩 나눠줄게. 지금은 검지에 끼고 다니다가 너희가 자라서 반지가 맞지 않으면 새끼 손가락에 옮겨 끼렴. 하지만 한시도 반지를 빼지 말고 평생 동안 꼭 끼고 있어줘. 말을 마친 마리아는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를 하나씩 빼서 동생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 힘들어 보이면서도 무척 다정한 얼굴이었기 때문에 나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아 간신히 참으며 두 눈을 감아버렸다. 첫째 반지를 제일 나이 많은 남동생에게 주고는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둘째와 셋째 반지는 두 여동생에게 주었고 넷째 반지는 막내에게 돌아갔다. 반지를 줄 때마다 마리아는 아이들 모두에게 입을 맞추었다. 나는 옆에서서 꼼짝 않고 마리아의 하얀 손을 응시했다. 그 손가락에는 아직 반지 하나가 남아있었다. 하지만 마리아는 몸을 뒤로 기댔다. 기진맥진한 듯 보였다. 그때 내 눈이 마리아의 눈과 마주쳤다. 아마 그 순간 내가 하고 싶어하는 얘기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그녀는 모두 들었을 것이다. 마지막 반지를 갖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하지만 난 마리아한테는 남이구나. 난 마리아네 식구가 아니구나. 마리아는 형제 자매들만큼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내 머릿속을 꽉 채웠다. 가슴 한구석에 혈관이 터진 것처럼 혹은 신경이 끊기기라도 한 것처럼 욱신거렸다. 나는 붉어진 얼굴을 감추고만 싶었고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했다. 그런데 마리아가 다시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내 이마에 손을 얹고 내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내 모든 생각을 낱낱이 읽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러더니 손가락에서 천천히 마지막 반지를 빼고는 내게 주며 말했다. 이건 내가 너희들한테서 떠날 때 끼고 있으려 한 거야. 근데 내가 끼는 게 더 낫겠어. 내가 너희 곁에 없을 때 나를 생각할 수 있게 말이야. 반지에 새겨진 글자를 읽어보렴. 신의 뜻대로 라고 쓰여 있지. 너는 거칠지만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어. 삶이 네 마음을 잘 다듬어주고 경직되지 않게 해주길 바랄게. 그리곤 동생들과 마찬가지로 내게도 반지를 건네며 입을 맞추었다. 그때 내 마음에 일어난 느낌을 뭐라 말할 수 있을까? 벌써 어엿한 소년으로 자라난 내 마음은 이 가엾은 천사의 그윽한 아름다움에 매혹되었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다. 소년다운 방식으로 마음속 깊이 사랑했다. 청년이나 성인이 되면 더 이상 간직하기 어려운 순수와 진실이 담긴 사랑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랑한다고 말해선 안 되는 남이라고 생각되었다. 나는 마리아가 내게 하는 진지한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녀의 영혼과 내 영혼, 즉 두 사람의 영혼이 가까워질 수 있는 한 최대한 가깝게 닿아 있음을 느꼈다. 고통스러운 심정이 눈 녹듯 사라져 버렸고 더는 외롭다거나 남이라고 느껴지지도 않았다. 나는 소외받지도 않았고 지금 그녀 곁에 그녀와 함께 그녀의 마음 속에 있다는 느낌으로 충만했다. 그러자 마리아가 무덤에까지 갖고 갈 마지막 반지를 내게 준 것은 커다란 희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어떤 느낌 하나가 다른 모든 감정들을 압도하고 뚜렷하게 떠올랐다. 나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반지를 내게 주고 싶다면 그냥 내가 간직해. 내 것은 곧 내 거니까. 마리아는 잠시 놀라서 나를 쳐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리곤 반지를 집어 손가락에 끼고는 내 이마에 다시 한번 키스를 했다. 마리아가 말했다. 네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너는 잘 모를 거야. 하지만 그걸 깨닫고 나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게 될 거야. 마지막 장인 마지막 추억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중 일부분 낭독해 드릴게요. 배려와 상식과 편견은 덩굴 손을 뻗는 담쟁이와도 같아. 초록색 담쟁이 덩굴이 수천 개의 이파리와 뿌리를 뻗어 견고한 벽을 장식할 때까지는 아름답기 그지없지. 그렇지만 덩굴이 벽을 타고 너무 자라게 해선 안 돼. 그랬다간 온갖 틈이란 틈은 다 헤집고 들어가 담벼락이며 집을 지탱하는 구조물들을 모두 허물어 버리고 말 테니까. 내 사람이 되어줘 말이야. 내 마음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봐. 내 입술에서 나올 그 말이 앞으로 영원히 너와 내 인생 그리고 너와 내 행복을 결정짓는 말이 될 거라는 걸 잊지 말아줘.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내 손에 쥐어진 그녀의 손이 심장의 더운 기운을 내게 전해주었다. 그녀의 몸과 마음 속에서는 파도가 일고 폭풍이 휘몰아쳤다. 그러나 거센 폭풍이 구름을 몰아낸 후 내 앞에 펼쳐진 푸른 하늘은 지금껏 보아온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하늘이었다. 넌 왜 나를 사랑하니? 그녀는 결정의 순간을 조금이라도 미루려는 듯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왜냐고 말이야? 아이에게 왜 태어났냐고 물어봐. 꽃에게 왜 피느냐고 물어봐. 태양에게 왜 밝은 빛을 쏟아내느냐고 물어봐. 나는 너를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뿐이야. 그래도 부족하다면 내가 좋아하는 이 책을 빌어 내 마음을 말하겠어. 가장 선한 것이란 가장 사랑스러운 것이리라. 이 사랑에는 쓸모 있음과 없음, 경건함과 해악, 이익과 손해, 명예와 수치, 칭찬과 비난, 아니 그 밖에 어떤 구분도 필요치 않다. 다만 진실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선한 것은 그것이 가장 고귀하고 선하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사랑스러운 것이 되리라. 사람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그것을 향해 살아가야 하나니 외적으로 보자면 모든 피조물에는 좀 더 선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조금 더 선한 것에 존재하는 영원한 선은 다른 것에 있는 영원한 선보다 조금이라도 더 빛나고 더 강한 법이다. 어떤 존재 안에서 영원한 선이 가장 환한 빛을 내고 큰 힘을 발휘하며 친숙함과 사랑을 유발한다. 그 존재야말로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선한 것이리라. 그러나 영원한 선이
약한 빛을 발하는 존재는 가장 낮은 선이리라. 인간이 피조물들을 다루고 그들과 소통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차이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선한 피조물이 가장 사랑스러운 것일 테니 열심히 그것에 다가가 그것과 하나 되기를 힘써야 마땅하다. 마리아,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내가 가장 선한 피조물이었기에 너를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했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서로 사랑한다고 믿어. 내 속에 살아 숨쉬는 말을 해줘. 내가 내 것이라고. 내 솔직한 감정을 부정하지 마. 신은 내게 고통받는 삶을 주셨지만 그분은 그런 너와 함께 그 고통을 나누라고 나를 보내셨어. 내 아픔은 바로 내 아픔이야. 무거운 돛이고 항해하는 배처럼 우리는 이 고통을 함께 짊어져야만 해. 그러면 인생의 폭풍을 이겨낸 우리의 배는 결국 잠잠한 항구에서 편히 쉬게 될 거야. 그녀의 마음속은 차츰 고요해지는 것 같았다. 두 볼에는 고즈넉한 저녁 노을처럼 밝으스름한 빛이 감돌았다. 잠시 후 그녀가 눈을 크게 떴다. 태양빛이 그녀의 눈동자에 신비롭게 반사되었다. 나는 내 것이야. 그녀가 말했다. 신의 뜻이라면 있는 그대로 나를 네게 바치겠어. 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난 네 것이야. 신께서 부디 우리를 더욱 아름다운 생으로 인도하시어 네 사랑에 보답해 주시길. 우리는 서로 힘껏 껴안았다. 내 입술을 지금 막 내게 축복을 내린 그 입술에 살며시 포갰다. 시간은 우리를 위해 멈추었고 우리를 제외한 세상은 모두 사라져버렸다. 그녀의 가슴에서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주께서 이 행복을 용서하시길. 그녀는 나직이 속삭였다. 이제 혼자 있고 싶어. 너무 힘이 들어. 안녕. 내 벗이여. 내 연인이여. 내 구원자여. 이것이 내가 그녀에게서 들은 마지막 말이었다. 아니, 그게 아닐지도 모른다. 나는 숙소로 돌아와 불안한 꿈을 꾸었다. 자정이 지났을 때 고문관께서 내 방으로 들어서셨다. 우리의 천사는 하늘로 갔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안에 그녀가 자네에게 남긴 마지막 인사가 들어있어. 그분은 내게 편지 한 통을 건네주셨다. 그 안에는 그 옛날 그녀가 내게 주었고 내가 다시 그녀에게 준 반지가 들어있었다. 반지엔 글이 새겨져 있었다. 신의 뜻대로. 반지를 싸고 있는 빛바랜 종이에는 오래전에 쓴 듯한 글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내가 어린 시절 그녀에게 한 말이었다. 네 것은 곧 내 것이야. 너의 마리아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연인끼리 휴가철에 좋은 곳 다니면서 아름답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 오늘이 내 생에 가장 젊은 날이죠.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고 젊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좋고 행복한 추억 만들면 시간이 지난 후 돌아보았을 때 미래의 시간 또한 귀한 시간으로 채워질 거예요. 지금까지 막스 밀러의 독일인의 사랑 청취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실 거죠? 안녕히 계세요.